우리 몸에서는 수면과 깊은 연관이 있는 코티졸과 멜라토닌이라는 두 가지의 호르몬이 나옵니다. 특히 멜라토닌은 면역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멜라토닌은 NK세포, T세포,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등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암 환자의 면역력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수면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멜라토닌 분비는 오후 10시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해 새벽 6시부터 감소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손상된 면역력과 신체 전반의 회복이 이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10시부터 잠에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빛입니다. 우리 몸은 아주 약한 강도의 조명만 있어도 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공조명으로 인해 생체 시계가 깨어있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전 환경을 조성하셔야 합니다. 도시의 빛 공해가 유방암 확률을 최대 24.4%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죠. 잠에 들기 1시간 전부터 가능한 낮은 조도를 유지하시고 작은 빛이라도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카페인입니다. 오후 시간대에 섭취하는 커피나 녹차, 홍차 등의 카페인 음료는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카페인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코티졸 분비를 활성화시켜 수면을 방해하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후 시간대에는 가급적 디카페인으로 드시거나 오전 시간에 아주 연한 커피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요소는 체온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이나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체온이 1도 정도 높아지게 되는데, 이때 잠자리에 들면 정상 체온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활발해져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휘림한방병원에서는 암 환우분들의 혈액순환 개선과 체온 관리를 위해 편백조격실을 운영 중이며, 기혈순환과 인체 심부 온도 상승 효과가 있는 온열뜸 치료를 시행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 규칙적인 운동이나 산책은 숙면에도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휘림한방병원은 매일 낮에 암 환우분들께서 햇빛을 보며 산책을 하실 수 있도록 야외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공원, 삼락강변공원, 태종대 등 부산의 다양한 명소에서 진행되어 재원 환우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암 환우분들의 숙면을 돕고 항암 부작용 완화를 돕는 아로마 테라피 프로그램 또한 재원 환우분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죠.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한 날들이 연속된다면 우리의 몸은 암세포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천천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깊은 수면을 위해 앞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